임금님의 지혜. 옛날, 아주 옛날, 어질고 지혜로운 임금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임금님은 나라를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 백성들을 직접 살펴보곤 했지요. 오늘도 허름하게 차려입은 임금님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상하기도 하다. 노래하는 소리가 꼭 울음소리 같은걸. 임금님은 뚫어진 창틈으로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머리를 박박 깎은 젊은 여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 남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 임금님은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 두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저 노인은 왜 또 저렇게 술 피우는 거지? 임금은 참다 못해 대문을 열고 쑥 들어갔어요. 여보시오, 나는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하도 술 피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들어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자 엎드려 울던 노인이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지금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애는 내 아들이고 춤을 추는 아이는 며느리랍니다. 저는 고치기 힘든 병이 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요새는 아들까지 병이 들었는데 약한 척 지을 돈도 없답니다. 노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며느리가 장사꾼에게 자기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우리 약을 사왔다기에 마음이 아파 우는 겁니다. 아, 그런데 며느리는 왜 춤을 추었는지요? 우리 아들이 여자라 나를 위로하려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 마음도 슬퍼서 그렇게 울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머리 깎은 며느리가 춤을. 노인은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자 임금님도 눈물을 흘렸지요. 정말 감동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 대신이 된다면 이 나라 백성을 얼마나 잘 보살피겠습니까? 임금님의 말에 세 식구는 깜짝 놀랐어요. 네? 대신이 된다고요? 네, 내일 모레 대궐에서 과거 시험이 있으니 꼭 시험을 보십시오. 아, 대신이라뇨? 저는 편지 한 장 간신히 쓸 정도인걸요? 아니요, 대신 노릇은 꼭 글을 잘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나간 후에 세 식구는 의논을 했지요. 예야, 아무래도 그 사람이 보통 나그네는 아닌 것 같으니 그의 말대로 과거를 보는 것이 좋겠구나. 여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결국 학자들 틈에 끼어 아들도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문제가 나오려나. 모두들 가슴을 두근거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문제가 나왔지요. 어미는 울고 아들은 노래 부르고 며느리는 춤추다. 이 엉뚱한 문제에 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문제를 잘 풀고 장원급제까지 했지요.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욱 정성껏